오늘은 저 민속박물관에 가면요. 지금 고양이 관련해서 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가자고 해서 우리 고양이 지금 아니고 이제 할때할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제 반려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애완동물이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줄 사람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숙종인데, 숙종은 어렸을 때부터 소, 젖소가 젖을 짜니까 옆에서 이제 새끼 소가 막 울부짖으니까 어린아이 숙종이 생각한 게 자기 젖을 뺏어 먹는다고 생각해서 운다고 생각해서 나 오늘부터 젖다 우유 안 먹어 막 이러고 약간 어릴 때부터 동물에 대한 이게 뭐 정치적이고 이런 거 빼고 장이분하고 이런 거 빼고 관련 짓지 말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을 했는데 이제 후원에서 논일라가 이제 그 검덕이라고 이제 그 이제 검묘라고 하는 거 요즘 노란 거 노란 고양이 이제 고양이 중에 노란 색깔이 있잖아요. 이제 그한 마리가 좀 요즘 같으면 길냥이죠, 그죠? 지금 창경궁에 가도 고양이가 많아요. 그거를 뭐라 그런지 알아요? 궁냥이라 그래요. 제가 쓰는 책에도 소개, 그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오셔가지고 그 사진을 담아가지고 블로그에 이렇게 쓰시는 분,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 남자분인데 소개하는 분이 있고 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캣맘은 매일 오시는 분도 있고 주말에만 오시는 분도 있는데 5시 전후 되면 오가지고 애들한테 그 밥을 주는데 애들 이름도 다 있어요. 저도 다 원래는 한몇 명인데 지금은 다 중성화 수술을 해서 더 이상은 이제 번식은 없고 이제 저도 이름은 몇개 알고 있어요. 뭐 소땡이라든지 뭐뭐 왜냐하면 이제 그분하고 친해가지고 또는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뭐 좋아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보는 정도인데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후원을 거닐다가 얘가 좀뭐 힘든 상태에 있는 걸 보고 이제 보통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걔를 거두어서 가서 이제 영양을 되돌려서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죽으니까 시도 쓰고 장례도 치러주죠. 그러다가 이제 걔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앞에는 검덕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검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반 신하들이라든지 비빈들이 질투할 정도. 왜냐하면은 용상에 가까이 갈수 있는 사람은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용상에 가까이 간다는 거는 해칠 의도가 있다는 뜻이지 용상에 가까이 갈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가는 거야. 얘는 가서 뭐 숙종하고 같이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름도 부르고 서로 이렇게 애정을 나누는 관계까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게 이제 인거 숙종한테 고기 반찬이 올라갔는데, 얘가 손이 아니라 입을 댄 거지. 입을 댔다가 이제 숙종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지? 감히, 내놈 주제에, 수라상에 입을 대다니, 뭐. 이래서 이제 어떤 조치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 출궁 조치. 출궁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절에 갖다 놨어요, 절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 낯선 환경이잖아요. 궁에 이제 숙종하고 있다가 절에 가니까 비실비실하고 너무 잘 먹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더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그러다 숙종이 이제 아파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에 다시 환궁. 환궁. 조치를 했더니, 우리가 이제 궁전에 건물 중에 이제 기능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빈소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서 상여 나가기 전까지 이제 그 궁을 관을 모시는 곳을 이제 빈소라 그러고 궁에서는 이제 빈궁이라 그래요. 빈궁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장례가 끝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탈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3호제 지나면 탈상하거나 49제 지나면 탈상하지만 옛날에는 부모상은 이제 25개월이거든요. 3년인데 실제로 이제 3년째잖아요. 3년, 이게 3년 상이 3년을 풀로 채웠다는 뜻이 아니고 3년째 정도 되면, 25개월 정도 되면 이제 탈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왕 종류가 이제 뭐 종묘도 가면 두 군데거든. 하나는 우리 종묘라고 하는 데가 있고 좀 뭐 일찍 죽거나 이제 끝발이 없으면 종묘에 안 가고 그 옆에 영령전에 가요. 영령전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이미 이제 시신은 관은 이미 이제 무덤에 릉에다가 안장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 종묘로 가기 전까지 기간이 탈상 전까지 그때는 이미 이제 관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때는 이제 혼전이라고 그래서 뭐 신의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혼전으로 기능이 바뀌는데 장경궁에 가면 명정전이 있는데 그 명정전은 이제 보통 막 안내에는 임금이 신하와 함께 국사를 논의하던 편전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편전으로 쓰이기보다는 빈전이라든지 혼전으로 많이 써요. 그게 주로 한번 쓰이면 뭐 10개월 상당 기간 동안 쓰이니까 3년 쓰이니까 다른 기능을 하지는 못하죠 주로.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들에 대한 이런 설명은 아주 좀 더 상식보다는 깊은 거예요. 상식보다 빈전이라 혼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금묘가 오고 나서 어디로 갔을게요? 궁이 오자마자 숙종의 빈전으로 간 거예요. 빈전으로 가서 이제 참배하는 뜻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장례 나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요. 제대로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묘를 숙종 무덤에 정확하게 지점은 어딘지는 모르는데 지금 발굴을 하면 뼈가 남아 있을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기록에 따르면 거기를 묻어줬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래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은 숙종하고 금묘가 잘 놀고 있지 않을까. 영혼이 있다면 어떤 제한받지 않고 놀지 않을까. 그래서 반열하고 하는 게 최근에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거기 이제 가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됐는데 우리는 고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귀신 귀자를 써서 그래서 발음이 이제 괴 뭐 괜히 이러다가 이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고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가 고 플러스 양이라고 하는 건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괴양, 괴물하다 할 때 괴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저때 이제 괴는 괴물의 괴자가 아니고 귀 우리는 지금 귀신 할 때 귀자를 귀라고 읽지만 초기 발음은 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실 때까지 지금 시간 끌고 있어요. 아니에요. 앞으로 오세요. 그다음 그 바람에 좋은 재미나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진도는 안 나고 분명히 올 것 같아서 시간 끌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도 다 돼가요. 저 때는 저 괴물 할다 괴자가 아니고 귀, 요즘 우리가 귀라고 발음했죠. 귀신할 때 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당시 발음은 괴였던 거예요. 괴.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어원에 따르면 괴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고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한 관을 빌려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나왔더니 뭐 가정의 날이라고 아버지 전시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또 우연히 잡혀서 인터뷰도 하고 왜냐하면 남자가 없어. 남자가 없는데 제가 이제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니까 와서 왜 왔냐 뭐 봤냐 그래서 또 갑자기 졸지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인터뷰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집에서 출발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 갔다가 딸내미랑 이제 부인이랑 갔다가 이제 딸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밥도 먹고 온다고 한 시간 일찍 온 거예요. 그냥 보통 집에서 출발하면 딱 여기 오는데 분명히 맞춰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의도 도착하니까 한 시간이 빠른 거야. 왜 그랬지? 하여튼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고수부지 가서 한 시간 걷다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유달영 선생님의 시비도 있대요. 강가에서 그 시비도 보고 그 바람에 그래서 또 타지 않은 주어진 한 시간을 또 이래저래 그래서 꼭 그 제가 늘 말씀드리면 어디 가다가 우리가 차 갈 때 잘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길을 잘못 든 게 아니에요. 그곳이 여러분을 오도록 꼬짝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못 든 왜냐하면 그곳이 네, 결코 네, 못 갈 네, 곳이 아니거든요. 네, 네, 못 갈 곳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우리가 뭐 만약에 이제 사업에다 해서 시간이 쫓기면 뭐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삶에 여유가 있으면 그걸 잘못 들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온 김에 한번 보고 가자. 그런 여유를 좀 가져야지, 그죠? 우리 뭐 빠듯하게, 그죠? 목적지까지 직행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셨으니까 이제 진도를.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오늘은 저번에 하다가 조금 못한 송원 시대의 부분을 하고 이제 명청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 동서양 미학을 하면서 동양의 미학이 이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에 대해서 체계적인 저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체계적인 저작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되살리면 미학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이 있냐 없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란 동양에도 미학에 대한 일반적인 저작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에 대한 뭐 시가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작이 없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파도 각 시대를 논의할 때 그 시대에 체계적인 저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꼭 다뤄요. 그래야 이제 이게 미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지표 비슷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송원 시대에도 뭐 미에 대한 어떤 저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루는 건데 이건 뭐 다루면 학술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또 다루면 지루한 내용이긴 한데서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송나라의 경우인데요. 구양수의 육일시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체계적인 저작이겠습니까? 시에 대한 체계적인 저작이죠. 그래서 뭐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구양수는 자기 호를 육일이라고 그랬을까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왜 다루느냐 그러면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누가 지은 거예요? 꼭 부모라고 할 수는 없죠. 옛날 여러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끝발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직설도 못하고 그냥 이거 해라 그러면 아 네. 물론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평생 불리워지는데 자기 이름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 성인식 정도가 되면 자로 부르고 또 좀 나이가 들면 호로 부르죠. 또 돌아가시게 되면 시호가 부여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벼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까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사례 정도를 소개해 드리면 도현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전원시인이라든지 녹봉 매푼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라고 해서
비그레사를 엎으면서 이렇게 관직을 던져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의 벼로가 오류 선생이에요. 왜 오류냐? 자기 집 앞에 버드나무 다섯 가지를 생겨서, 그래서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라는 뜻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무슨 나무를 심으면, 한 그루를 심으면 1모라고 하시면 되고, 두 그루를 심으면 2모라고 해서 매화를 심었다 그러면, 두 그루를 심으면 2매가 되고, 한 그루를 심으면 1매 그러면 되고, 그죠? 뭐, 아홉 그루를 심었다 그러면 9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또 그 나무 이름으로 자기가 불리어지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름을 짓는다.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꼭 도시에 살다 보면 나무 심는 게 쉽지 않으니까, 뭐 화분이나 분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화분 중에서도 난을 좋아한다 그러면 난이 몇 개 있는, 몇 그루 있느냐, 또는 난의 화분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뭐 두 개면 2란이라고 해도 되고 5란이라고 해도 되고 등등 작명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자기의 이름으로, 그죠? 자기의 어떤 인생의 뭐 후반기, 인생의 어느 지점부터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름을 어떻게 작명할 수도 있죠. 또는 방금 살핀 구양수는 6일이라는데, 다 숫자가 들어가는데, 좀 둘이는 맥락이 다르죠. 이건 나무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구양수는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뭐 애장품이라고 그럴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열거를 해보니까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도 많죠, 그죠? 이제 뭐냐면 책, 그죠? 이제 뭐 만 권, 몇천 권 정도 책이 자기한테 빼놓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속 문집론, 그러니까 이제 비문이라든지 이런 거, 탁월한 거라든지 이런 거, 또 쓴 거, 그런 걸 또 이렇게 쭉 위에 걸어놓고 쳐다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는 거죠, 그죠? 또는 이제 연주하는 검도, 그죠? 그 다음에 바둑을 좋아하면 이제 멋있는 바둑판 하나. 그 다음에 또 뭘 좋아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하나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술은 뭐 마셔버리면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해서 뭐 술이고. 이러면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인데 가만히 꼽고 보니까 이제 내 애장품이 뭐지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이제 5 플러스 1을 하니까 이제 여섯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6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 그럼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여섯 개의 일, 그죠? 여섯 가지 종류의 각각 하나라는 맥락이 열거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나의 초점을 두면, 나의 초점을 두면 여섯 개 중에 하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섯 개 중에 하나가 포함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남편. 이렇게는 꼽는 사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꼽으시고, 집에 가서는 꼽지 마시고, 이건 또 뭐, 아니. 일기장에는 그렇게 쓰지 마시고. 아, 이게 농담이네, 농담. 만약에 뭐, 커피를 좋아하면 커피, 차를 좋아하시면 차. 뭐, 나한테 없어서 안 될 게 뭐냐. 이거는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이건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즐기는. 뭐 차나 음료를 꼽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행, 자기가 차를 몰고 운전하는 길을 좋아한다면 이제 마시는 차 말고 뭐 몰고 다니는 차를 뭐 그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는 그렇게 차가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쿠바 이런 데 가면 미국의 옛날 버전의 차들을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면 또 뭐 어떤 몇 년식 뭐뭐의 차 뭐 이런 것도 또 자기 애장품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또는 뭐 붓글씨 하시면 벼루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구양수 따르면 세 개라고 꼽으면 내가 3일 선생이 되는 거고, 아니 세 개면 네 개가 되겠지. 자기 포함은, 자기를 포함은 빼면 안 되죠. 그럼 이제 4일 선생이 되겠고,
뭐 10개 하면은 11 선생이 되겠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 그렇게 지을 때 그렇게 고민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일상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예시를 해서 꼽으면 되는 거니까. 또 이런 거 말고 뭐 추상적인 명사라든지 또는 뭐 논어라든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글자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자만 하고 무슨 무슨 제, 집제자라든지 뭐 거실제자를 해서 무슨 무슨 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음심이면 심제, 또는 옛날 사람 중에 호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 뭐든지요, 뭐. 이 세상에 말이 많은 화근을 일으키잖아요. 저 눌자는 논어의 말은 논어 말인데, 말 더듬더듬거리다 눌자예요. 그래서 이제, 말 조심해라. 이거를 평생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가르침으로 삼은 사람이 눌제라는 호를 또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좀 뭐 여러분들도 뭐 내가 뭐 하고 싶다라는 자기 바람을 압축하는 뭐 말 하나만 잡는 거죠, 그죠? 그 하나 잡아서 무슨 뭐 제를 써도 되고 뭐를 써도 되고. 그러면 이제 어디 나가서 인사할 때 뭐지 자기 이름 말 안 하고 실명, 주민등록에 실명을 말 안 하고 뭐 뭡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물론 이미 뭐 있는 분도 있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박사 제자가 졸업하고 나면 몇 년 있다가 이제 호 하나씩 지어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쓰라 그러는데, 예,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호 하나 가지시면 지금까지 이름 하나로 불리는 단조로움에서 좀 벗어나서, 그죠? 자기가 관여하지 않았던 이름이 아니라 자기가 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러면 또 나름대로 뜻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자제분들이 나중에 그런 이름의 의미를 또 안다면 여러분들을 좀 더 이해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해하는 뭐 하나의 실마리가 되겠죠. 왜 이런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불리고자 했을까. 그러면 뭐 지금의 주민등록에 있는 그 이름은 그냥 행정적인 이름이지 그 자체를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생존해 계시거나 나중에 또 돌아가시더라도 추억을 할 때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은 보니까 그 여열을 네, 뭐 네, 그렇죠. 그건 네. 어떤 의미로 좋아하시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뭐 처음에 이제 저희 동네 이제 제가 신시인데 사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우리 신시 사당인데, 그래서 제가 논어를 읽기 전이었는데 이제 여제문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그 이게 뭐지 생각하다가 뭐 알 수는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논어를 읽다가 보니까 거기서 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 때쯤에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늘 같이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쓰다가, 지금은 그냥 뭐 제가 공부를 시작한 맥락에서 두었던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계속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내가 품었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방금 이런 것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뭐 잡동산이거나 애장이거나 자기랑 어떤 애착이 있는 거, 애착이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호를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말 중에서, 그지? 개념 중에서, 나는 그거를 뭐 지금부터 거기에 집중해서 좀 살아가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무슨 무슨 제, 뭔 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앞으로 소개하실 때 그냥 그 자기 호로서 소개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시에 대해서 체계제작인 제작인데 구양수의 경우에는 이제 육일시야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어무라고 하는 사람은 창랑시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선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선도 유제 묘오, 시도 역제 묘오. 그러니까 이제 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뭔가 깨달음. 뭔가 시에서도 어떤 그냥 꽃이 붉다, 구름이 변한다, 그죠? 나비가 날아다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 대한 어떤 살아가면서 깨달음 내용이 거기에 담기는 그런 시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시라는 것이 이제 이 어무의 창당시하에 이렇게 뭐 제가 우리 저 고원시도 이렇게 깨달음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 못 보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런 것들 중에 그냥 흘러 들으면 흘러 듣는 거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뭔가 긴장되고 막 할 때는 놓치고 이런 게 많다가도 뭔가 그렇지 않으면 눈에 비로소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 맞아 맞아 이렇게 그 시에 동조를 하게 되는 거죠. 동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깨달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에 나타나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강조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 일전에 살펴봤던 경계라든지 어경에 영향을 주는 어무의 말들이 있는데 이미 몇 번 들어봤어요. 이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언유진이 의무궁 시라든지 어떤 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정 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열자면 열자고 뭐 스무자면 스무자고 뭐 시작한다고 해서 무한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편폭이거나 형식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어의 배열, 줄이죠. 그렇죠? 줄. 우리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목걸이는 뭐 그게 보석이거나 여러 가지로 묶어 놓은 거죠. 시라고 하는 거는 낱말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낱말들이 묶여서 낱말은 끝나지만 그렇게 묶여져 있는 낱말에 의해서 담겨져 있는 뜻, 의미는, 그죠? 의미는 뭐 끝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소개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퍼한다고 그러면서 옆에 음식을 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먹고 그러니까 몸이 야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초췌해진들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이 뭐 살아서 이별했건 죽어서 이별했건 생이별이건 사이별이건 나는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워한다라는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시들이 이제 이게 말은 끝났지만 내가 생이별이든 사이별이든 인간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별도 또 들어있는 무시할 수 없는 삶의 요소죠. 그런 이별에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라는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 뭐 여러분들도 아, 이 사람이 몸이 축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런 뜻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언유진이 의무궁.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국민학교가 아 국민학교 다 출신이잖아요. 그렇지? 연식이 되셨을 테니까 나올 때 방학 때 꼭 하기 싫은 숙제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 거. 일기를 매일 쓰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이 많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몰아서 쓰는 사람. 그걸 읽고 이제 50년 뒤에 아 내가 이랬구나라고 해서 추억에 잠길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감명 있는 숙제 검사하면서 담임선생님이 감동적이야. 눈물 없으면 읽을 수 없어. 이런 분은 드물겠죠. 그렇죠? 근데 그는 보는 순간 그냥 끝인 거죠. 그죠? 아, 얘가 뭐 했구나. 그냥 이런 거로 끝나는 거지. 그 일기 숙제를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선생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글들은 읽으면 읽는 순간에 끝나는 거죠. 그냥 이랬구나. 더 이상
그 일기 내용을 가지고 뭐 선생님이 갑자기 일기 점검을 하다가 갑자기 읽기를 그만두고 상념에 잠겨서 그죠? 아, 깊은 생각에 잠기더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없겠죠, 그죠? 그냥 넘기다가 아 이랬나 보다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시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도 담고 있는 시들, 또는 여러분들이 애창하는 노래,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여러분들하고 특정 시기의 어떤 사연이랑 추억이랑 이렇게 결부가 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특별히 더 부여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보다 여러분이 그 노래가 흘러나오거나 누가 부르거나 내가 부를 때 되면 또 이제 의미가 남다른 거죠. 그죠? 남다른 거죠. 뭐 눈물을 쏟을 수도 있고 하던 일을 한참 동안 못할 수도 있고, 그죠? 갑자기 자기가 30년 전으로, 뭐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러는 게 이제 뭐라는 거죠? 아이, 말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묵하지 마시고, 의무궁. 언유진이 의무궁. 언유진이 의무궁. 이런 글들이 나중에 이제 경계가 있는, 경계가 드러나는 시다, 뭐 경계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뭐 액션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제가 마동석 씨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동석 씨가 출연하는 영화를 보고 나면 한참 두들겨 부수고 하고 끝나고 나면 시원하다 느끼지만 눈물을 막 한 방울씩 흘리면서 제가 절대 마동석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마동석 씨의 연기에 막 감탄했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뭐 있기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제가 말한 뜻은 아시죠, 그죠? 네, 그런 거지만 최근에 이제 만약에 뭐 죽음 이후에 관심이 있으면 일본 연화의 엔딩 노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퇴직하자마자 이제 자기 부인이랑 뭐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퇴직하자마자 이제 아내랑 지금부터 여행도 다니고 좀 다르게 변신해서 좀 잘 살아보자, 개가 천선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시겠죠, 그죠? 이게 다 한국 드라마나 일본도 많이 보신 것마다 암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딸이 이제 방송국 뭐 지금 정확하지 않는데 조연출인가 PD인가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필름으로 담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시 편집해서 만든 게 엔딩 노트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한번 보시면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이 순간순간들의 장면들을 좀 몇 년 됐어요? 한 4, 5년인가?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보면 그건 끝나고 나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뭐 내에 대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에 대한 뭐 상념에 잠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 그죠? 나란 내가 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쭉 풀어갈 수 있는 거지 마동석 씨처럼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언유진이 의무궁.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무궁이라고 썼지만 이 의유궁이 될 수 있죠, 그죠? 언유진이 의무궁이 되면 그냥 말이 끝나면 의미도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갚아보겠다고 이렇게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게 언유진이 의무궁이 될 때, 그죠? 의무궁이 될 때 사람이 다시 그 작품을 찾게 되기도 하고 또는 그걸 보는 순간에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나중에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경계라든지 의경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이제 그 정립되어 가는 단계 중에 기여한 바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어무라는 사람의 창단 시하에 나온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646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 그래서 수사시 같은 거는 별
아니 저 서사시도 있죠. 뭐 우리 저 서사시 중에 서사시는 동양에는 좀 느리는데 서양에는 시보다도 오히려 서사시가 먼저인데 있죠. 그 호메로스가 쓴 것 중에 두 가지 호메로스가 있고 하나 또 뭐 있죠? 일리아드, 일리아드 이런 것도 그게 서사시잖아요. 그게 다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라든지 아내가 이렇게 아내를 위해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정에서 오디세이,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오디세이 이런 거를 보면 돌아간다는 게 순탄하면은 오디세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역경과 유혹과 이런 걸 이겨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역경이라고 하는 건 어려우니까 구세어야 그 역경을 이겨낼 거고, 또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인간적인 약점이, 사람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굴복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한테는 자꾸만 그 한 10개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당칠 때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이번엔 넘어갈까? 이번에는 극복할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해 보는 거고, 또는 제가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또 저번에 또 제가 침대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면은 뭐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식에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또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신화를 듣고 나서 신이 진짜 뭐 이상 저런 신이 있어 이러면 끝나지만 그걸 생각해보고 하니까 인간이 있는 사실을 보는 것보다는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또 이런 이야기에 담았구나 생각해보면 또 생각할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또 이제 앞에 말한 은유진이 의무궁이 의유궁이 아니고 은유진이 의무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거 이제 요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문해와 관련해서 상식처럼 알려지는 게 한나라는 부예요. 부. 제가 일전에 설명드릴 때 마구 늘어 쓰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치 있어 이런 버전처럼 뭐 내 똥이 굵어 이런 버전처럼 마구잡이를 이렇게 늘려 막 길이 쓰는 거예요. 장편으로 이런 나열하는 그런 운문이었다고 한다면 당나라 때는 여러분 202보 이런 거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가 앉아 되고 송나라에 와서는 사 원나라에 와서는 이제 곡 원곡이라고 곡이 이제 유명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뭐 공곡 경도 갈 때 이런 드라마적인 요소죠. 그러다가 이제 명청되면 이제 소설이 등장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송을 살펴볼 때 이제 사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이제 시하고 송 사를 조금 이제 구분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시가 많이 고시가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시경이라는 책인데 그 시경이라는 책에 남아 있는 것은 가사만 남아 있어요. 옛날의 시도 제례를 하거나 또는 연회를 하거나 또는 외국의 사신이 오거나 할 때 요즘도 다 음악이라든지 의장대가 있잖아요. 맞이할 때 국빈 맞이를 하면 의장대 하지 그냥 밋밋하게 사진만 찍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례들을 하면 이제 가사랑 곡이 있는 건데 지금 그 곡은 다 사라지고 가사만 남은 거예요. 가사만.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이전부터 당나라 때부터 사람들이 일종의 여러분들도 대학 시절에 보면 우리 저 가사를 이렇게 노래만에다가 가사를 바꾸시는 우리 저 정순화의 아 대한민국 노래를 뭐 이렇게 비꼬아서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다른 노랫말을 집어넣어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작곡을 하는 건 어려우니까 거기에 다른 노랫말을 입히는 노래가 일종의 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리듬을 나타내는 패가 사패라고 그러는데 그런 패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 패가 있는데 그런 이제 사패에다가 노랫말을 새롭게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새로운 하나의 노래 이게 리듬은 같고 가사는 바뀌는 거죠. 가사는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버전의 노래 리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고 하는 거는 뭐 노래를 전제를 노래와 결부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일정한 음조로 이렇게 말하지만 연설을 할 때는 인토네이션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라고 뭐 동의를 구하기도 이런 게 연설문이지 갑자기 뭐 계속 나는 뭐 어떡하고 이렇게 하면 연설 듣는 사람한테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죠. 그죠? 그냥 같은 말이라도 연설을 하거나 뭐 할 때마다 장르라든지 그에 다르듯이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또 감정이 있으면 그냥 울듯이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리듬을 넣어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이런 사라고 하는 리듬이 들어가는 노래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갑자기 태어났다기보다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당나라 때 시가 극성하던 시절에 조금씩 오패 시절에 오대 시절에 드러나다가 송나라 시절에 이제 꽃이 피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예, 그런 정서라고 하는 거는 뭐 인간인 한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 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위를 나눈다면 호방파라는 게 있고 완약파라는 게 있어요. 두 개의 어떤 리듬. 우리도 보면 단조 노래가 있고 장조 노래가 있잖아요. 단조 노래라면 되게 슬프다고 말하고 장조 노래면 씩씩하다고 말하고 되게 이제 일본 군가가 슬픈 게 많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일본에 있어서 그거를 좀 더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뭐 어떻든 같은 노래라고 하더라도 어떤 리듬을 하느냐에 따라서 군가 같으면 씩씩하지 군가를 갖다가 저 단조로 해서 축 처지게 하는 군가는 없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리듬에 따라서 그것을 부르거나 듣는 사람이 다르게 느껴지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죠? 사라도 마찬가지네요. 하나는 이제 호방파라고 하는 거는 그 노래말을 듣고 부르면 뭔가 불끈불끈한 느낌이 있잖아요. 또는 세상에 대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아, 뭐 제가 부자야 그러면 아, 그딴 건 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사편을 이제 우리 호방하다 이런 말 지금도 쓰고 있죠. 그죠? 저 사람은 좀 호방해. 호방파가 있고 완약파는 이제 반대로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파가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뭐 더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말씀드리지는 않은데 이런 두 가지의 사에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호방파, 호방한 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청조라는 사람은 완약이라고 하는 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런 게 이렇게 송나라 때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갑자기 TV 조선에 의해서 우리 노래 리듬 중에서 뭐가 각광을 받게 됐죠? 트로트. 사라질 듯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뭐 어느 그 PD인 서 PD라는 사람의 대중에 뭘 다 읽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일상에서 언어를 말로만 의사소통으로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노래를 부르는데 좀 더 뭐 특별한 기교라든지 이런 게 없이 단조로운 리듬으로 할 게 제가 좋고 나쁘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게 이 당시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노래 장르가 있는 것처럼 사페도 오늘날에 뭐 락이라는 것도 있고 재즈도 있고 다양한 음악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방한 방식의 어떤 노랫말과 리듬이 있는 호방 그 다음에 이제 완약한 리듬과 노랫말이 있는 그런 사 이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는 방금은 이제 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림에는 곽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곽희라는 사람의 이제 임천고치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
이런 말들은 지금은 몇 번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그죠? 중원, 소원, 대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에서 담아내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하면 뭐 잘 담아낼까라는 건데, 각 키에는 이런 사문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이런 말들도 있죠. 산형 보보이. 이게 뭔 뜻일까요? 산형은 산의 모습이에요. 산의 모습이고, 보보는 뭐예요? 걸음걸음마다 옮겨지면서 그 모습이 바뀐다, 달라진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야산 있잖아요. 100미터 이내 야산. 하늘에 들어오고 올라가도 다를 게 없죠. 그런데 내는 해발 뭐 2000m라든지 3000m라든지 1000m 이상만 되더라도, 그죠?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보는 장면도 있지만 올라가면서 보는 산의 모양도 또 다르죠. 그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시야가 가려지느냐, 가려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일 올라가면 높은 산에 가면 내자로 말하잖아요. 뭐 어떤 시야가 펼쳐지지요? 한자만 말하면 안 되는데 첩. 네, 첩첩산중. 예. 산 고비고비가 이렇게 굽이치는 걸 지상에서 그걸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건 못 보잖아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주위에 있는 산보다도 높은 데를 올라갔을 때 시야가 이렇게 내려다 보면 산이 앞에 산 이렇게 하나 흘러가고 그 뒤 또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 그 뒤 지나가고 그래서 첩은 포개어진다 이런 뜻이요. 산이 계속 포개어지는 뜻이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왜 그런 느낌이 드냐 그러면 원래 산은 산과 앞산과 뒤산의 공간적 거리는 가깝지 않고 엄청나게 멀어요. 이게 포개어지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지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는데 멀리 떨어져 보면 시지각이 떨어져 있던 앞산과 뒤산이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 현실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도 아니, 이것도 제가 거짓말이죠. 그죠? 이 정도도 아니고, 뭐, 1km, 10km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서 포개져 있다는 느낌이 절대 안 들죠. 이 산, 저 산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관찰자가 여 뒤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포개어져 있는 듯이 느끼는 거죠. 그 말을 첩첩산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맛보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산의 제일 뭐 적어도 제일 높은 데는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한 높이에 올라가면 이제만 맛볼 수 있는 광경이지 지금 제일 아래장에 지금 등산을 시작도 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일망무제 이런 거 한번 바라보면 끝이 없는 거 파노라마. 네, 파노라마 등등 이런 것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주어지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산형 보보이. 그러니까 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거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림에 담아내야 된다. 그림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내가 산을 오르면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런 경험만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그림으로 다시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을 하는 거 만약에 글이라고 한다면 또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그런 어떤 느낌을 그려볼 수 있도록 아 이렇고 이렇고 이런 거구나 느껴볼 수 있도록 글로 또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루산수라는 말은 저번에 마하 할 때 그죠? 우리가 큰 것을 그리려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장자 이야기를 하면서 대붕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큰 걸 그린 큰 화폭에 그린다고 하더라도 화폭에 가두는 순간 새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조그맣게 깃털. 여러분, 이제 부분을 그리면 나머지는 합복 바깥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부분을 그리는 것으로 다 그리려고 하는 게, 이게 대벽, 대관산소화라는 게 있어요. 대벽, 대. 그래서 화면의 가운데에 바위를 엄청나게 크게 그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작은 바위가 그 산을 돌아보면서 이제 가운데는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작은 산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제 경외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을 그리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그림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아무리 크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합포가 갇히는 거니까. 갇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크게 그리는 것보다도 부분을 그리는데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는 화면의 구성을 3단으로 생각을 해서 화면을 자르는 거. 그죠? 그래서 안개를 씌워버리고 안개를 가운데 이렇게 한다거나 길을 S자로 직선으로 해버리면 깊이감이 없잖아요. 길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그려버리면 가운데를 잘라버려도 아, 요게 이런 길에 꼬불꼬불한 게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시지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깊이감이, 화면의 깊이감이 쭉 더 있게 되죠.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린다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죠? 있는 사실, 있는 내가 보는 광경을 정확하게 그린다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무궁무진한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끌어가도록, 그죠? 끌어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화론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많이 했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경 바깥에 그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를 생각하게 하거나 또 바깥에 새로운 신묘한 것들을 자꾸만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의 그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군자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이게 이제 식물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건데, 주도니의 애련설인데요. 이제 그 지금 뭐가 필대죠? 제가 이 동그라미를 하고 있잖아요. 모란이 피면 또 함께 피는 게 뭐죠? 작양. 작양하고 모란 구분할 줄 아시죠? 어떻게 구분해요? 색깔도 다르고, 잎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나무가. 그렇죠. 맞아요. 모란은 나무고. 그렇죠. 이게 모라는 떨어지더라도 왜 나뭇대가 남아있어. 거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건데, 작약한 게. 그런데 큰 이름은 작약이에요. 작약과 모란이에요. 작약이 더 큰 분류 기준이에요. 이제 모란이 지금 피면 작약도 같이 필 때고, 지금 한참 피는 데도 있고, 남아있는 데도 있는데요. 국화는 이제 뭐 도요명이 엄주라는 시에서 채국동리와 유연견남산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국화가 하고, 그때는 이 국화를 뜯는 것은 이제 차 먹으려고 그죠? 차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귀의 상징이죠. 부귀의 상징이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탠 게 이제 주련이라는 사람, 주돈이 주련계라는 사람이 이제 연꽃을 좋아하게 되는데, 연꽃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의 생리적인 환경은 불리하고 더럽지만 그 속에서 피어내는 꽃은 아름답다라는 이런 거를 이제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주돈이는 저걸 왜 쓰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로 들끓어요? 욕망으로 들끓어. 욕망의 바다야. 그런데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는 그 욕망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허우적 끓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아가야지라고 하면은 그런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방향. 예. 그런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욕망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욕망의 바다, 늘 할까 말까 막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욕망의 바다에서 나를 굳건히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나를 몰고 가는 그런 나를 이제 저런 연에다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식물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사군자 이야기.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냥 식물이 식물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다가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유, 의, 우, 의. 어떤 연꽃이면 연꽃. 거기다가 자기의 뜻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결부시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쭉 넘어가고, 다음에 끝이 없으니까요. 뭐, 조맹부 버리 그림 보시고, 이런 말도 그렸어요. 이 말 그림도 보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1, 2, 2, 1.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여기가 1, 이게 2. 1에서 2로 불어요? 2에서 1로 불어요? 1에서 2로 불죠, 그죠? 이 말의 갈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옷, 이 사람의 수염, 이게 이렇게 확 바람 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무슨 소리가 들,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뭔 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은 바람을 그리지 않았어요. 바람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럼 뭘 그릴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 모습은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바람을 못 보면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그죠? 어떻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 선생님 바람 없어요. 그러면 바람 없죠. 그죠?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 바람을 빼놓으면 이 그림은 뭐 시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할 때 이 바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게 뭐지요? 바람이면 눈을 뜨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사람이 눈을 가리거나 피하기 마련이잖아요. 또는 어떻게 하기 바라죠? 바람이 불면 아주 쉬운 건데도 모르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어? 바람 맞죠? 많이 맞으세요. 많이 맞고 또 바람에 막 먼지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러면 눈 감다 또 등을 돌리면 되죠.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 등을 돌리면 되죠. 제주도 생각 제주도. 제주도 가면 바람 많이 불어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 자기만 가면 바람이 분대요. 저는 가면 바람이 안 불어요. 집에서는 좌우 여행가자 그러면 가요. 왜냐면 날씨가 좋아요. 제랑 가면. 제가 가면 날씨 제가. 마음이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부른 사람. 이렇게 지금. 뭐 하여튼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여행가면 비 오는 사람. 야 너만 오면 맨날 비만 오죠. 이러는 사람. 그죠? 너만 오면 바람만 부냐. 뭐 안 불든 바람은 불어. 비가 와, 뭐 그죠? 또 여행 오면 그냥 짧은 여행일 때 비는 좀 아쉽기는 하는데 긴 여행에서는 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그죠? 한 템포 쉬어가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필름을 거꾸로 돌아볼 수 있는 또는 약간의 스텝을 줄일 수 있는 톤 다운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또는 비라는 게 음악이잖아요. 이런 비라는 소리를 들으면 또 자연이 주는 공연도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짧은 여행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다니는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긴 여행에는 비라고 하는 게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친구죠. 그죠? 축복이 있죠. 비가 오면. 긴 여행에서 비가 오면.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느냐 그러면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다 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이 뭐 하기가 쉬워요. 피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면을 주시를 해. 근데 바로 정면을 주시할 수는 없으니까 바람이 세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앞을 향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어떤 것에 굴하지 않는. 이게 뭐 전혀 그런 건 느끼지 않지만 이제 읽어보면. 이제 이 그림을 읽는 거죠. 그러면 읽어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등을 돌려버리면 이 그림은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등을 돌리지 않고 몸은 약간 털었지만 시선은 계속 정면을 향하면서 또 앞을 봐야 되잖아. 앞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죠.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바람을 손으로, 손목으로, 팔뚝으로 막으면서 앞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눈. 이게 이제 그림의 핵심인 거예요. 이러는 게 이제 그림을 보실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죠? 보면 꼭 저처럼 안 해도 돼요. 꼭 저처럼 안 해도 되고. 우리 원나라에 저항하는 뭐 그런 의미인가요? 뭐 그런데 생각 알아서 하시고.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송나라가 이제 조시거든요. 조광윤이 태조고, 이 사람도 조맹부잖아요. 왕족 출신이고. 그러니까 저 앞에 제가 뭐 팔대산인이랑 석도에 대해서 명나라의 왕족이고 뒤에 다 주시거든요. 주시. 명나라는 주니까. 그런 게 되죠.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속을 들고 파 들어가면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있지만, 또 그림으로서는 뭐 그림 그 자체로 봐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뭐 어떤 자기 우리 인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게 늘 우호적이고 따뜻하기만 하지는 않는 거잖아. 그런 환경에 굴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면을 향해서 맞서는 거고, 그게 이제 정치 상황과 결부시키면 나라가 망한 것이도 해석도 억지는 아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라든지 송나라 때가 특징이 뭐예요? 중원의 터를 잡고 있다가 남송, 위진남북조 뭐예요? 중원에 있던 화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그림에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그림에 원래 나무는, 식물은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은 안 그리는 거예요, 그림에는. 왜냐하면 그림에 땅속을 그릴 수는 없잖아. 원래 그림을 안 그려요. 그런데 이제 송나라 때 되면 어떤 그림이냐 하면, 로근이라고 뿌리를, 로자는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뭐 있을 로자가 되기도 하고 드러낸 자 뜻이기도 하고, 로근이라고 그래서 뿌리가 땅 위에 드러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살던 곳을, 내가 살던 곳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다른 데 내가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까먹었다. 최용신인가 하여튼 뭐 있는데, 한국의 한말에도 지금 일본에 의해서 주권이 이제 상실됐잖아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한말에도 노근도가 그려져요. 뿌리를 이렇게 드러낸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앞에 말했듯이 뭐 석도나 팔대산인이나 조맹부 그림이랑 노근도랑 이런 거를 당시 뭐 정치 상황과 결부시켜서 독해하는 게 그렇게 많은 뭐 경강부회다, 억지 해석이다. 네 마음대로 근거도 없이 네 마음대로 보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럴듯한, 왜냐면 100%는 말할 수 없어요. 뭐 화가가 뭐 꼭 그랬냐 안 그랬냐를 기록으로 남기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죠.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뭐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물어보면 바람이 부네 이런 거지만, 조금씩 더 들여다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디 박물관에 가시면 1층 4층에서부터 모든 층의 모든 그림들, 모든 전시품을 집중해서 보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면 여러분들은 다 어디가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 그 앞에 무릎도 아프고 뭐 그죠? 언니 하다 보면 뭐 앉을 때 찾잖아요. 앉을 때 찾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훑어보고, 여기서 필이 오는 그림이나 필이 오는 전시품 안에 앞에 앉아서 그냥, 그죠? 계속 떨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트숍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파는 거랑 뭐 있으면 또 읽어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한두 개만 대화하듯이, 그죠? 계속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보고 오면 그 그림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쓱 지나간 것은 뭐 기억력이 좋은 분은 이제
옛날에는 방람강기라고 그러는데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잘 기억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왕충이라는 사람은 집이 가난했는데 책은 읽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줄 알아요? 천자문에 나와. 천자문에 나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서점에 가서 본 걸 다 외워버려. 근데 왜 다 외울 수밖에 없냐 그러면 지금 안 외우면 그 책을 볼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텍스트를 그러니까 그 현대인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이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길어지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밤에 대해서도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 지금은 그냥 밤은 불편할 뿐이야. 근데 대신에 뭐가 안 나와요? 전설의 고향이 없어요.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정조가 없어졌어요. 느낌이 상실되버렸어요. 그럼 밤이라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할 뿐이야 그냥. 근데 그냥 뭐 그렇죠. 뭐 전등이 다 있고 뭐 인공 그러니까 뭐 CCTV 다 있고 이러니까 한국 경우에는 밤에 대한 사고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고마움도 많이 없어졌어요. 고마움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밥이라든지 이런 게 왜냐 외식이 없지 배달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안 먹으면 못 먹어. 먹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 앞에 내가 지금 배가 덜 고파도 그냥 꾸역꾸역 먹어야 돼. 근데 지금은 안 먹어. 배가 안 고파. 그럼 나중에 님 뭐 배고프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은 뭐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시켜 먹으면 되지. 뭐 나가서 먹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 고마움이라고 하는 거를 죽기 전에 잘 몰라. 그런 게 이런 상황의 역사적인 사회적인 변형에 따라서 여러 정조들이 많이 바뀌어 들어가요. 많이 바뀌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요즘은 죽어도 슬프다는 게 또 달라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 남길 수 있는 게 영정사진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살아서 볼 때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찍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사고를 상당히 희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못 본다는 생각이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슬프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이제 못 보면 나중에 언제 보냐는 사고가 상당히 옅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변화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점점 달라지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는 상처와 배신을 많이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뒤에 사람들은 그걸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앞에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1월을 꼭 꼰대라는 것보다도 그냥 1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아예 그게 아니라 건너뛰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코드가 이러면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러는데 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 이래? 왜 이래? 내가 한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안부 확인하면 끝인 세대예요. 이게 뭐 생각하냐?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가 기쁘냐? 뭐가 좋으냐? 뭐 음식이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 뭐 이런 어떤 개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중중 인연으로 가족이 되었지만 정작 아는 것은 많이 없어요. 같이 한 것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학생들한테 숙제를 낸 너의 가족에 대해서 A4지 몇 장을 채울 수 있냐 쓰라고 하면 지금 당장 그거는 어디 뺏길 수도 없고 어디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 네가 지금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적으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뭐, 등등, 쓰면 몇 장이 될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는.
쓰면.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안보 단계일 때는 충돌할 게 없지만 의견이 되면 충돌 논이 나오, 서로 주장이 나오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아닌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니까 서로 꽝꽝꽝 충돌만 나는 거예요. 전쟁이 곳곳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한번 우리 이야기해볼까? 이렇게 톤 다운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이렇게 잘 관리를 못해요. 한번 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서운하다라는 막 느낌을 가지고 같은 줄 알았는데 안 같네. 그러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라면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랑 같지 않네 생각하니까 왜 다르지? 그러면서 그 다르다고 하는 거를 반기거나 컸구나 아니면 너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게 아니라 서운한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사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깊이 하죠. 대화하는 것도 익숙하지도 않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 입시 문제만큼이나 가족의 심각함을 움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집은 여간이고 가족은 동거인이고 그냥 길 가다 만난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아는 사람 정도 근데 정작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답은 없습니다만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면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와서 느낌이 가는 것과 대화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가족들하고 관계도 한꺼번에 모든 걸 풀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나씩 그죠? 좀 길게 나이 드시면서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이 배우는 게 그래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오늘도 이게 따라와 왔는데 뭐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동네에 라면 잘하는 집이 있거든요. 저는 라면을 안 먹거든요. 오늘 그 집에서 라면 처음 먹었어요. 아유 왜 맛있는데 그러고 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제가 이제 쟤랑 나와서 이런 걸 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럼 거기서 그 라면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먹어 이렇게 시작하면 얘는 그냥 안 먹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잘 실컷 좋게 구경하고 해피했는데 갑자기 그거 가지고 언해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나왔지? 앞에 건 사라지고 걔한테는 그냥 서로 싸움한 것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나이 드시면 저도 이제 계속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는 중인데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뭐라고 그러면 이거 한번 어때? 그러면 그래 해보자 뭐. 그래 좋아. 이런 말을 자꾸만 했다가 안 돼 안 돼. 네가 아직은 뭐 그래서 그래. 내가 좀 더 생각해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뭐 돈과 관련해서 사고 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어디 여행 갔을 때도 이거 가보자고 그래 그거 좋겠는데 그래 좋아 뭐 이런 그래서 그래 해보자 연습하세요. 저도 계속 연습 저도 열심히 있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그만큼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래도 뭐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림이네. 예, 이런 그림들도 빼곡하게 안 그린다는 거예요. 빼곡하게 그리지 않고 듬성듬성듬성.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듬성듬성하게 그리는 게 생각하는 공간이 되는 거지. 그 사이가. 빼곡하게 해서 질식하게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공간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하여튼 예찬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너무 알겠습니다. 이제 사군자인데요. 이게 이제 역사로 보면 뭐 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게 네 가지가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아니라 각 시대적인 맥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이제 이 송원 시대에 와서 이제 이게 사군자라는 말로 묶여요.
그러니까 이제 사권자가 아주 옛날부터 네 가지로 묶여서 사권자가 아니라 각각의 여러 가지들이 뭐 그림이라든지 시의 화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가 송원 시절에 와서 이제 사군자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진 시대 이래부터 예, 절조라는 거고 국은 앞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도현명의 국하. 그다음에 이제 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대부 송나라 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매 추운 계월 인포라고 하는 사람은 네, 인포라고 하는 매를 자기 부인으로 삼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왜 여러분들이 부인으로 삼았을까 싶으면 생각나세요?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인포라는 사람은 매하하고 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매하를 부인이라 생각했을까? 예, 사전으로는 그렇게 딱 해놔요. 그걸 풀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걸 제가 이제 늘 말하는 말의 값, 사전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했죠. 겨울 되면 이 세상에 단조로 모노색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 중에 유독 이 세상은 무채색이 아니라 유채색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떤 나무예요? 소나무. 소나무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소나무. 그러다가 이제 4월달이 되면 소나무가 어깨를 좀 내려놓는다. 나뭇잎들 돋아나니까 소나무가 쉴 수 있잖아요. 자기가 묻혀도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소나무가 간간이 이렇게 무채색의 세상에서 유채색, 세상은 유채색이다. 이렇게 버텨갈 점에 이제 뭐가 피는 거예요? 매화가 피는 거예요. 매화는 뭐가 있어요? 향이 있어요. 부인은 뭐가 있어요? 부인도 향이 있어요. 그리고 매화는 어디, 뭘 이겨냈어요? 추위를. 삶에 있어서 온갖 고난들을 이겨내고 도망간 게 있어도 아니라 차가운 그 시련의 힘든 시즌들을 혼자면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물산이 풍부한 시절이 아니라 다 가난한 시절들이잖아요. 그런 시절들을 남편은 되게 바람 잡거나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살아가기 쉬운데 이 아내가 살림을 살고 이렇게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 안 되고 이게 지탱되어 노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거를 못 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보면 겨울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죽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 끊고 그리고 그 수관을 닫아요. 수관을. 수관을 열면 얼어버리거든요. 이게 물이 올라오는 수관을 닫아버려야지 안 그러면 이게 얼어버리면 뭐 나무가 옷이 있습니까? 사람은 추우면 옷이라면서 지가 보온을 하지만 나무는 수관을 이렇게 옷을 안 입혀주니까 지 스스로 버티겨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 당연히 얼죠. 얼면 죽죠. 수관을 닫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존한 세상을 버텨서 피는 거예요. 피는데 몸이 건조하지도 않고 향도 나요. 향기가. 그러니까 그게 내 아내와 같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늘 알 때 사전에서 그치지 말고 그걸 자꾸만 생각을 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풀이를 할까. 왜? 그러니까 안 그러면 미쳤잖아요. 왜 멀쩡한 지 안에 놔두고 매화를 아내로 이렇게 하느냐, 그럼 저 사람은 미친놈이냐,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에 사전에 이렇게 누워있는 낱말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고, 원래는 낱말은 무슨 색깔이죠? 사전에 누워있을 때는? 검은색. 우리는 빨간색이고, 검은색을 이렇게 흐르게 하는, 이렇게 검은색이 이렇게
고체처럼 굳어 있잖아요. 그걸 액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흐르는, 그를, 그의 생명을 돋게 만드는.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왜 그럴까. 그런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사군자 할 때 사군자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예요? 매련국죽이잖아. 매련국죽. 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난이 원래부터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도 개별적으로는 주목을 받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탈락했어요? 연이 탈락했어. 잘 발음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욕이 돼요. 제가 말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또 선생이 욕했다고 그러니까 안 했더니 걸려 들어가지고. 그냥 수업에 잘 분위기를 동조하신 거지. 뭐 저렇게 고상한 분이 욕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이제 원나라랑 관련이 있어요. 원나라 때 연꽃이라고 사람들이 하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다 아시잖아요. 안 좋은 조건에서 꽃을 피워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항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보다는 국화로. 그러면서 이제 매, 난, 국, 죽이 되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군자라는 이런 게 이제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로 송원시대에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명청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